네, 안녕하십니까. 호웨입니다, 호웨. 이종범입니다. 성공하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호웨입니다. 평소에 올라가는 요일이 아니고요. 오프닝도 없고, 그리고 늘 저와 함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홍남지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저 혼자서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든 이유는 계속해서 미루고 미루던 공약을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미룬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룬 게 아니고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했다가요. 휘파람을 불었는데 제가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어요. 휘파람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이 휘파람을 아예 불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잘 부는 거냐 못 부는 거냐 모릅니다. 휘파람을 좀 불어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잘 부는 휘파람이다. 그냥 그렇다. 아실 수가 있는 그 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지 선생님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었더니 지금 여기서 호응을 해야 되나? 이게 잘 부는 것은 맞나? 박수를 쳐야 되나? 야유를 해야 되나? 이거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색한 침묵이 장시간 흘렀습니다. 그때 직감했죠. 아,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 웹툰스쿨은 들어주시는 분들의 그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물론 청강대학교의 지원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구독자가 1,000명이나 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제가 공약을 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전문가를 모셔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공약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하나는 그냥 휘파람이었죠. 휘파람을 불어보자. 뭐 잘 분다 잘 분다 에세이에서도 쓰고 잘 분다 잘 분다 얘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보여줘봐라. 뭐 이게 공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두절미하고 들어보시죠. 제가 불었습니다. 밤의 여왕 아리아는 기본적으로 그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초절기교로 취급되는 분류되는 곡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전문가분께서 아,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뒤에다가 오케스트라까지 깔아주시고 직접 다 하나하나 오케스트라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깔아주시고 제가 그거에 맞춰서 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웹툰스쿨의 새로운 로고송, 새로운 타이틀곡을 이제 휘파람으로 불어서 만들자 했는데 그거는 지금 전문가분께서 바쁘셔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늦은 거예요. 진작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 공약은. 근데 더 이상 늦으면 죄송하다 싶어서 호외로 제가 일단 그 여러분들 앞에 재롱을 떠는 기분으로 밤의 여왕 아리아의 중요한 부분을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휘파람으로 불어드렸고요. 아 뭔가 되게 씁쓸하네요. 듣고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뭐 호응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옆에 안 계시고 고독하게 혼자서 호외로 보고를 드리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셨길 바라고 별거 아니죠 사실. 별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불기 어려워요. 휘파람의 미묘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심코 심심해서 불다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오 잘 분다 계속 불어봐 다시 불어봐 이렇게 말이 나오면 다시 불지 못하는 미묘한 위치의 퍼포먼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불면 또 반드시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분다고 하니까 계속 분해. 그래서 휘파람은 참 씁쓸하고 쓸쓸한 퍼포먼스인데 가끔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휘파람 어떻게 그렇게 잘 부세요? 그러면 저는 부끄러운 나머지 이렇게 답을 하죠. 어린 시절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잘 붑니다. 사실 일말의 진실이긴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뭐 등교, 하교, 뭐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할 게 없으니 휘파람을 분다는 거나 뭐 펜 돌리기를 한다거나 동전 트릭을 연습한다거나 이런 자신의 이
손재주나 입재주나 이런 몸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렇게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기술은 쌓여가고 실력은 늘어가고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슬픈 삼박자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 20년이 흐르고 지금 저는 휘파람을 이렇게 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해외에 휘파람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보다가 아직 지지부진해졌는데 한 번은 나가보고 싶네요. 역대 우승자 그 퍼포먼스 영상을 찾아보니까요. 자신감이 조금 생겨가지고 다음 또 이렇게 아 또 이렇게 내가 또 스스로 제발을 스스로 옥죄나요? 입이 문제입니다. 공약도 내가 왜 했을까? 그냥 1,000명 구독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퉁칠 것을 한 달 넘게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공약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결국 언제나 저를 괴롭히는 건 저 자신이죠. 자적자. 여러분은 부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또 무슨 얘기 할 얘기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휘파람으로 연주하는 저희 새로운 오프닝 송은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고요. 간단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분주한 학기 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틈틈이 저는 계속해서 연재 준비를 하고 있고 홍란지 교수님도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방과후와 그 롱터뷰 등등등 대신에 올라가고 있는 1년의 만화 애호가와 함께하는 특집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모쪼록 새로운 구성을 좀 이것저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변주니까요. 왜 하던 거 안 하냐? 방과후 롱터뷰 어디 갔냐? 이런 말씀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준비한 걸 일단 재미있게 들어주십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인선을 기용해서 기획하고 있는 또 다른 편지, 또 다른 뭐 새로운 코너 혹은 특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혼자서 고독하게 갑작스럽게 올려드리는 요 호외편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시 작업을 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을이 왔어요. 가을인 것 같죠? 낮은 덥지만 이렇게 그 일교차가 심할 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과 몸을 조심하시고 더불어 마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청학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호외편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